안녕, 오레오들.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 바로 최근에 세포라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잖아. 그래서 내가 또한 바구니 이렇게 쓸어 왔단 말이지. 후다뷰티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사실 단연 속눈썹. 이런 속눈썹들.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속눈썹들. 그리고 또이 후다뷰티에서 너무 기대되는 신상. 바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넣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후다뷰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후다뷰티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번 신상 바로 머큐리 팔레트인데, 오! 보면은 지금 완전히 좀 레트로하면서도 요즘 또 트렌드가 뉴트로잖아. 얼마 전에 또 내가 인스타그램에 그 디오니소스 한번 좀 착장 한번 입어봤는데, 반응이 좀 나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오늘 조금 디오니소스의 그 느낌과 우리가 쉽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 컬러들이지만, 다가올 12월 달 무슨 시즌이지? 홀리데이 시즌? 연말 시즌. 오케이, 끝.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 팔레트를 이용한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헤이즈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앞머리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이 앞머리를 설정을 할 때는 뒷꼬리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지를 먼저 파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눈꼬리를 많이 안뺄 거다 하면은 이렇게 넓게 할 필요는 없고, 나는 오늘 눈꼬리 한 관자놀이까지 쭉뺄 거거든. 그러니까 앞머리도 같이 굉장히 과감하게 뺀 거예요. 중간 컬러부터 가볼게. 중간 컬러로 먼저 메인을 깔고, 그 다음에 이걸로 좀 색을 경계를 풀어줄 거야. 이어놓은 부분을 이제 그대로 이어주는 거야. 이 앞머리 부분을 이어서 이렇게 이어간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남겨두고 뒷부분도 딱딱딱딱딱딱딱 눌러준 다음에 여기 반대 방향으로 끌어오는 거지. 여기도 둥글둥글둥글 돌려서 슥슥. 자, 이렇게 바탕을 깔아줬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핫 매스 컬러, 요 컬러. 항상 진한 컬러를 올려줄 때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쓸면 안 되더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침범하고 싶지 않은 영역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두운 컬러 쓸 때는 톡톡톡톡톡톡 먼저 찍어줘. 그 다음에 내가 처음 썼던 브러쉬 있지? 이걸로 이렇게 점점 영역을 넓혀주는 거야. 이러면은 훨씬 메이크업이 쉬워. 봐봐. 이렇게 지금 영역이 생겼지. 다시 여기 앞머리 부분도 이어서 톡톡톡톡톡톡톡. 이러면 또 가루도 안 날린다고. 내가 오늘 좀 공약을 하나 딱 걸려고 하는데, 지금 내 구독자가 39만이더라고. 내가 만약에 40만이 되면은 팬미팅을 열어서 밥 먹는 시간, 그런 자리를 내가 만들게. 내가 진짜 약속할게. 11월 달 안에 40만 되면 팬미팅 연다! 자, 그 다음에 리브라 컬러. 이건 약간 라벤더 느낌 나는 컬러인데, 이걸로 이제 외곽을 한번 싹 쓸어줄게. 이렇게 여기 앞머리 부분을 싹싹 쓸어주고, 여기도 싹싹싹싹 쓸어주고. 봐봐, 그럼 앞에 있던 경계가 지금 사라졌지. 처음에 이 컬러 썼죠. 이 컬러로 언더 다시 한 번만 밝혀줄게요. 여기 할 때는 정색, 가운데 할 때는 살짝 웃어서 이 브러쉬랑 여기 애교살 부분이랑 딱 맞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제일 앞부분은 좀 비워놓을게요. 너무 앞부분까지 해놓으면 답답해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또이 가운데 부분을 비워놨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또 활용을 해야 되잖아. 푸른색이 도는 은색 계열인데, 이걸로 한번 얹어볼게. 리퀴드 글리터를 여기 팔레트 안에 막 압축시켜서 뭉쳐놓은 느낌? 이게 올리는 대로 그대로 봐 나타난다니까? 그대로 나타난다. 와. 이렇게 활용하면은 충분히 우리 동양인들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봐봐. 나는 여기 언더, 요 윗부분이랑 짝꿍이 되게 이렇게. 어때? 너무 이쁘다. 자, 이제 앞머리 부분에 하나 좀더뭘 밝혀줄까 생각해보니까, 요 컬러 이름은 코스믹. 이거를 여기 앞머리 부분에. 아,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진짜 눈 밑에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물론 나의 스킬도 곁들여져 있었겠지만, 이 섀도우들이 가루가 확 날리는 섀도우들도 아니야. 글리터가 사실 되게 많잖아. 그럼 눈 밑에 막 자글자글자글 뭐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떨어졌어. 보이지? 자, 이제 아이라이너 가볼게요. 점막 채울 때는 너무 뾰족한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완만하게 둥근 브러쉬가 좋아요. 자, 이렇게 우선 점막을 채워줬는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후다뷰티입니다. 아, 우리 오레오들 이런 거안 한다고? 이거 봤으니까 아마 거울 대고 이거 한번 해볼걸?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볼 거야, 내가. 이거 안 한다고? 이게 진짜
엄청 섬세해요. 막 굵은 이제 모랑 얇은 모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고 뭔가 규칙적인 그런 배열이 아니야. 뗄때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잡아당기면 절대 안 돼. 무조건 막 구겨서 이렇게 완전 요 구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살살살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뛰는 게어요 눈썹 건강에 좋아요. 바로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직각으로 얹어준 다음에 거울은 아래다 두고 가운데 먼저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앞머리. 이거를 사실 우리 동양인 눈매에 맞게 여기 눈꼬리 맞게 지금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 눈이 약간 잘 가다가 갑자기 꼭! 꼭! 이런 꼬막눈이 될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끝 부분은 살짝 점막보다 위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잘 가다가 한번 날개를 확! 이런 느낌. 제 이미지 맞게 잘 편집해 주세요. Baby squirrel use a sexy motherfucker. 이제 후다 뷰티 하면 또 뭐가 난리였냐면 바로 이 하이라이터. 이 발색력 한번 보면 다들 진짜 놀랄 거야. 한번 보여줄게. 지금 골드랑 그 실버랑 지금 섞었어. 실버를 사용해서 여기 부분 있지? 여기 부분을 강조해 주는 거야. 여기 부분, 그리고 코끝, 여기 진주코. 이런 누드 팔레트도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우리 오레오레들이 만약에 원한다면은 뭐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에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댓글로 남겨줘. 지금 요 끝에 보면은 이렇게 속눈썹이랑 이렇게 지금 뚝 끊겼잖아. 그지? 보이죠? 이렇게 뚝 끊겼잖아. 지금 여기를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눈 앞머리도 이렇게 모양이랑 사이즈 딱 달라져 보이는 거 보이지 지금? 이렇게. 그 제시가 또뭘 박수치는 부분 있거든요. I think it real good. 눈썹은 여기 보라색 컬러랑 그리고 여기 약간 좀 브라운 컬러 이걸 섞어서 이런 메이크업은 또 눈썹을 살짝 아찔하게 봐줘야. 내가 이렇게 이런 눈썹을 하려고 맨날 눈썹을 이제 탈색을 하는 거야. 짜잔. 자, 먼저 요 컬러 걸스 트립이라는 컬러인데 그때 미니 누나랑 함께 했을 때 보여줬던 그 립스틱인 것 같아. 이걸로 외곽을 먼저 따주는 거야. 정말 매트하다 이거. 이제 이 컬러 위에다가 쿨한 느낌 한번 발라보자. 요거는 회색기 도는 핑크 브라운 컬러 뮤즈 컬러. 너무 이쁜데? 그죠? 요건 제가 세포라에서 사가지고 온 되게 좀 붉은 컬러거든요. 먼저 색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쓱쓱쓱쓱 쓸어주면은 내가 내고 싶은 방향의 어떤 표현을 확실하게 할수 있어. 그리고 여기 부분은 좀 남겨놔야 돼. 안 그러면 볼이 확 꺼져 보이니까. 오케이, 끝. 자, 이렇게 후다뷰티 머큐리 팔레트를 이용한 메이크업 완성!